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밥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, 포항에서 온 연지 홍게하고 구룡포 쪽에서 온 연안 대게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 대게, 여기 홍게. 네. 자, 먼저 이 연안 대게 같은 경우는 5마리, 중짜 5마리에서 6만원에 구매를 했고요. 이 연지 홍게는 정품 2kg 해가지고 36,000원. 대략 한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들어있는데요.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포항에서 통큰 해수산이라는 곳에서 회를 먹다가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 지인분들 선물로 좀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.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혹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또 사장님, 사모님들도 주문해가지고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찬이나 광고는 미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제 사비로 구매를 한 품목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, 하단 더보기란에 구매에 대한 정보 제가 기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. 자, 어우. 살이 덜 짜고 달아요, 연지 홍게가. 홍게는 직접 쪄서 이렇게 저 보내주시고, 대게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쪄서 이제 그 배송하는 방법도 있고, 생물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루트도 있는데, 구매할 때 보면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생물로 직접 쪄드시는 거를 이렇게 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게 드실 때는 장갑을 껴주는 게 좋아요. 게가 손에 냄새가 배면은 좀 잘 안 빠지거든요. 와, 여기 내장 있는 쪽, 이것도 맛있죠, 또. 나가면 떼어내고, 나가면 떼어내고, 와. 아. 몸통 쪽은 확실히 내장 고소한 맛이랑 섞여갖고 기가 막힙니다. 아, 한 입 가득 하면 딱 먹어보고 싶은데? 꼽아서 한 입 가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 딱 넣어줘야 먹은 좀 느낌이 나죠? 응? 자, 오늘은 간단히 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돼지 한번. 네. 됐다. 아우. 네, 여러분들. 심심하신 분들 요거 빨대 용도로 한번 써보세요. 뭔 소리야, 이게. 야, 한 입 가득 오니까 좋네. 근데 여러분들 요거, 이렇게 드신 거 혼자 드실 때 드셔야 돼요. 술자리나 지인들이랑 같이 먹다 이렇게 먹으면은 눈총 당하거나 좀 친한 사람한테는 싸대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요번에는 대게를 한번 맛을 봅시다. 야. 오우.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대게는 대게네. 연지 홍게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, 대게는 대게구나. 아. 야. 제가 봐서 여러분들, 대게는 또 잘 쪄야 되는 게 있거든요? 여러분들 찔 자신 없으시면 그냥 쪄서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. 대게도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? 대게. 다섯 개. 사사사.
우와. 몸통 이쪽에 살이 막 많지 않네. 다시 연지. 연지 온 게 더 안 밀리네. 지금 연지 온 게, 아, 이거 되게 안 밀려요, 진짜. 가격면으로 보나, 뭐, 가성비,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, 연지 온 게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살도 달고, 이제 짜지가 않아요, 또. 짠맛이 덜하고. 단맛이 많고, 굉장히 맛이 훌륭합니다, 여러분들. 연지온게 요거는 꼭 댁에서 한번 드셔보시기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, 진짜. 자,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연지 온게 요거는 꼭 댁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여러분들 정말 맛있었습니다. 네. 이 짠맛도 좀 덜하고 가격면으로 봤을 때 가성비도 제가 봐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